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20번째 레벨 250 메르세데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250을 찍어주도록 하고요.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6% 감소. 메르세데스는 2021년 6월 9일 200렙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31일이 걸렸습니다. 제획비 100개부터 주즙 3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총 사냥 시간은 한 186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24렙부터 230까지 성작의 비약을 먹었습니다. 200부터 250까지 잼스톤은 1543개가 나왔습니다. 메르세데스. 제가 몇 개월 전 유니온 8000 육성하던 시기에 한 7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1부터 200까지 사냥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부터 250 사냥터는 소멸의 여루 숨겨진 동굴에서 200부터 210, 200부터 250 사냥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세팅은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링크는 사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뭐 데미지 링크 같은 거를 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모은 거는 이제 순백 10% 55장, 에픽 잠재 부여주면서 9장, 에디셔널 잠재 능력 부여주면서 50% 12장, 이노센트 50% 15장, 은빛 각인 애인장 19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태초의 물방울석 56개,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 44개네요. 혼돈의 칼날 44개, 강력한 혼돈의 칼날 22개, 꺼지지 않는 불꽃 34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5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검은 불꽃 8개, 광물 시아도일 101개. 요 정도 광물 요 정도 되네요. 심부름 910이었고요 템 세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2성 마이스터링 아획 아획, 놀 5성 버스커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아획 아획, 가디언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5성 매획매획, 마이스터 올마이티링 매획매획, 베어스 그린 펜던트 아획 아획, 미카엘라의 새안경 아획 아획, 하프 이어링 아획 아획 매획, 정령의 펜던트 오토스틸 14% 튼튼한 기계장갑 해가지고 아획 200에 매획 100, 그리고 오토스틸 14%입니다. 핑크빛선배 7에 40에 05, 타일런트 케이론 벨트 5에 60에 5성, 22성 이츠 보공 덱스에 아케인 쉐이드 듀얼 보공, 보보공의 00, 앱솔랩스 아처슈드 3에 89 주업에 15% AD 도줄, 움츠기는 12%, 이글아이 레인저 후드 5에 64, 15% AD 도줄, 6에 60, 15% AD 도줄, 6에 55주, 15% AD 도줄, 견장 22성 15%의 AD 한줄짜리, 리튬 하트 3%, 앱솔랩스 아처 케이프 15% AD 도줄. 데미 전체적으로 다 유니크 위점 두 줄에 에디 두 줄, 엠블렘 공격력 방무 크확 공격력 덱스 펫은 023 23 되어 있습니다. 젠 백업 리프 토네이도 거스트 다이브 레스 오브 엘릴 레전더리 스피어 이렇게 두 개 25렙짜리, 엘리멘탈 나이트 이슈타르의 링 스트라이크 듀얼샷 어드밴스드 스트라이크 듀얼샷 파이널 어택 이렇게 25렙짜리 두 개를, 이르칼라의 숨결 엘리멘탈 고스트 쓸만한 홀리 심볼 가이디드 에로우를 25렙 찍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피디아하고 류얼 나이츠는 분배해줬고요. 나머지는 약간 나온 걸로 강화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장단점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우월한 링크를 가지고 있죠.
영구적으로 경험치 15% 추가 증가를 시켜주고요.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6% 감소가 됩니다. 단점, 스택을 쌓아야 되는 극혐. 10스택을 쌓아야 되는데 지속시간이 15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순간 깜빡하는 순간 스택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스택은 2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계를 해야겠죠? 극딜이 좀 생각보다 좀 애매한 이유가 이게 다 스킬쿨이 150초예요 2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닌 좀 애매한, 다른 스킬들은 또 120초, 이건 또 3분. 제 생각으로는 이거 좀 보완되려면 차라리 그냥 120초를 하든가 180초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200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200 이상이 되면은 좀 원활해지는 게 빌드가 다 짜져 있어가지고 어디 상황에서 어느 스킬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스노보라고 하죠. 스킬을 사용하는데 높이가 부족합니다. 요게 아주 좀 그렇고요. 스탠스가 없고요. 바인드도 없고 네, 무적기도 좀 애매해요. 무적기가 가호가 있죠. 육중첩을 해야지 무적이 발동이 되고요. 두 번째, 류얼 나이츠. 이게 시전 동안 무적인데 근데 사실 이게 무적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 이것도 극딜기거든요. 사냥은 전체적으로 무난하며 중에서 중상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 무난함 중에서 한 중상 정도는 된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불편함이 상에서 거의 최상까지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은 이 캐릭터는 본캐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